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 백봉 포트테로 그대로 키우고 있던 아이인데 이 포트가 너무 가벼워요. 이 플라스틱이기도 하지만 속에 흙이 상토가 많이 섞여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백봉인데 예쁜 분으로 심어줘야지 싶어서 지금 아직도 분갈이 못한 애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순차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얼굴이 커서 여기 심으면 좀 작다 싶은데 그래도 많이 묵은 아이라 그냥 여기 우암도의 화분에 제가 심어주겠습니다. 깔판을 깔고요. 그냥 제가 모래 하고 마사 있죠? 마사 좀 깔아줄게요. 재활용이에요. 제가 걸려놨던 마사. 일단 한번 흙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흙사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화분 들어보니까 어떤지 한번 빼볼게요. 여기서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농장에서 나는 환경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초를 많이 섞어서 키워도 괜찮지만 이 베란다 상황이 펄라이트가 엄청 많이 섞여있네요. 펄라이트 완전히 꽉 찼습니다. 통째로 다 뽑힐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 싶게. 이 보세요. 통째로 다 이렇게 뽑힐 정도로 이 속에서 오래 살았네요. 이런 아이를 그냥 마냥 묵혀두고 분갈이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아무리 바빠도 이런 건 봐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 처음부터 이 오랫동안 이 분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정말 굵어요. 제 엄지손가락만 하네요. 일단 흙도 한번 털어보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손으로 문질문질하니까 잘 떨어지네요. 상토랑 플라이트랑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어요. 네, 그렇게 가벼웠어요. 플라이트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뿌리는 엄청 많아요, 뿌리. 그래가지고 오래된 뿌리들 좀 잘라줄게요. 뿌리 잘린 것좀 보세요. 뿌리 좀 잘라진 것좀 보세요. 와, 엄청납니다. 붉은 펄라이트가 많이 섞여 있네요. 목이 층층이 이거 보이죠? 이게 한입 떨어질 때마다 여기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렇게 상처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게 입장을 뗄때 아주 충분히 마른 다음에 떼거나 아니면 잘라서 하얀 누더를 한 다음에 떼야지 요 목에 요런 상처가 덜 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분갈이 하면서 주절주절 하는 얘기들이 그냥 키워보면서 나온 제 경험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상황이 있고 자기 환경이 있지만은 제가 얘기하면 저는 저의 베란다에서 키운 얘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깊이 잘라줘요. 이런 애들 뚝 떼버리지 말고 깊이 잘라주면 나머지 이런 애들만 하엽이 지면 되겠죠. 빨리 말라서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런 애들을 그냥 강제로 떼버리면 얘들처럼 이렇게 울퉁불퉁 목대가 예쁘지 않답니다. 이렇게 깊이 잘라버리세요. 여기가 깊이가 괜찮으려나? 그래요. 원래는 그냥 여기서 살게 하죠, 뭐. 너무 딱 맞아요, 지금 현재로. 제가 분을 크게 쓰진 않지만, 흙도 많이 안 들어가겠죠. 흙도 많이 안 들어가요. 뿌리가, 깊이가. 이제 뿌리가 위로 올라올 만큼. 흙이 많이 안 들어가가지고 너무 딱 맞아요. 예. 얼굴 크기에 비하면. 백봉의 은은한 색감 때문에 되게 제가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우리 백봉 잘 키우시는 분이 또한분 고수님이 계시죠. 효니의 다육세상입니다고. 백봉 아주 멋지게 잘 키워요. 이 꼬지도 멋지게 하셔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저는 그만큼은 키우질 못하네요. 그분은 참 이쁘게 키우셔요. 화분도 잘 만드시고. 당분간은 너무 작은, 좀 작다 싶은 화분인데 여기서 살아야 되겠어요. 자꾸 큰 화분에 늘릴 수도 없고 그러네요. 딱 맞게 심으면 지금은 이쁜 것 같아요. 옷도 딱 맞는 옷이 입으면 이쁘잖아요. 이렇게 백봉 분갈이 해줬습니다. 예쁜가요? 옷 갈아입혀 줬으니까 이제 또 인물이 훤해야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